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실제로 부부가 모두 치매 환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보면은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에 그 상대방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큰 원인은 간병이 큰 원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다른 스트레스 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배우자도 치매 발병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배우자뿐 아니라 치매를 앓으신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녀분들도 이러한 치매 위험성이 노출이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6년째 치매인데 사실 이제 그분들과 같이 산다라는 게 되게 힘든 게 가족들에 대한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간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가족 임원이 거기에서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집에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왜냐하면 이게 나아질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까도 정다겸 씨 생활 보니까 진짜 어머니 곁을 한시도 못 비우더라고요. 모든 간병이 물론 다 힘들겠지만 24시간 옆에 항상 다 지켜줘야 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치매 보호자를 잠재적, 그러니까 숨겨진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우울감도 있고 불면증을 겪는 이런 심리적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심리적 증상 이외에 신체적 증상도 많이 겪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성인들을 간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절 질환들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치료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자리를 오래 못 비우니까 실제로 저희들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뭐 빨리 5분 10분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치료만 받고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참 그럴수록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더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